여기는 마카오의 그 전통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? 그 서민시장. 예. 우리나라처럼 마트도 있고요. 예.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여기가 2층인데 1층은 음식을 팔아요. 음식이 거의 반값이네요. 일반 시내에 있는 음식의 거의 3분의 1 가격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마카오에 한 달 정도 있거든요. 근데 예, 그 여기 물고기도 팔고 고기도 팔고 그래요. 끝이네. 예, 그래서 저 몇 번 와봤는데 몇 번 안 보니까 몇 번 지내보니까 그 요런 시장이 많네요. 예. 여기가 3층 정도 됩니다. 예. 2층은 뭐 음식 팔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물고기 팔고. 시야로 내려가니까요. 이제 생선 파는 데가 있어요. 와. 예, 여기 마카오는 바다라 그런지 생선이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. 싸고. 와. 대부분 다 살아있어요, 그냥. 냉동도 안 하고, 그냥. 이런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. 예, 그래서 여기는 처음 와봤어요. 예. 여기 마카오 쪽이에요. 예, 구도시. 되게 신선해요. 예. 왔는데 가격도 되게 싸요. 아, 내가 가격을 볼까요, 한번? 페일 종류는 안 팔고요. 예. 여기 신선함 찌개 끓여 먹어봤는데 그때 되게 맛있었어요. 예. 신선해서. 이렇게 다듬어도 주세요. 아, 네, 음식만 잘하면 아 정말 맛있게 할 텐데 아쉽네요. 여기 일반 마카오 시민들이 물고기를 사는 곳입니다. 여기가 그 마카오 오래된 건물 거리래요. 그래서 오래된 것 같아요. 네. 그 보존을 하고 있고요. 여기 이렇게 건물입니다. 그러니까 마카오는 이렇게 전통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건물로 해가지고 뭐 1층으로 하고, 예. 밖에 있는 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들어와 가봤고요. 마카오에 오시면 이런 곳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오늘 마카오 전통시장, 뭐 서민시장을 와봤습니다. 아까 우리가 왔었던 그 시장 근처고요. 아까 그 보시겠지만 야채도 있고 생선도 팔잖아요. 거기서 이제 음식도 팔아요. 그래서 거기 음식도 싸고 맛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아까 갔던 곳이 그 생선이 싸고 신선하기로 유명한 데래요. 근데 그런 곳이 또 몇 군데 있어요. 예. 마카오에.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 여기서 파는 야채와 생선으로 음식을 만든 걸 싸게 파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되게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. 예. 시장도 있고 생선도 팔게 하고. 마카오가 바다라서 생선이 참 싸네요. 네.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서 같이 저녁을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